시간이 없는 사람은 큐브의 STL 파일을 만들어 오면 되고요. 시간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 오면 되고, 시간이 더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재밌는 걸 만들어서 3D 프린트를 아무거나 하면 돼요.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3D 프린트를 하려면 텍스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텍스트 오브젝트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텍스트 객체라는 이제 옵션 윈도우가 뜨고요. 이걸 보면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.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 5mm 정도로 하고요. 우리가 중요한 건 솔리드 두께 한 10mm 요 정도. 그래서 그룹으로 하게 되면 한 덩어리로 돼요. 그래서 그냥 확인을 누릅시다. 그러면 요거 근처에다가 탑에서 하면 요게 탑이 탑 뷰에서 누워 있는 모양이 되고요. 프론트로 하게 되면 프론트에서 누워 있는 모양이 됩니다. 그리고 라이트에서 하게 되면 라이트에서 누워 있는 모양이요. 저는 그냥 그 탑에서 누워 있는 모양으로 찍을게요. 요거 선택을 하면 그룹이기 때문에,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한꺼번에 되고요. 여기 보면 11개 닫힌 돌출, 그룹화됨 이렇게 되어 있죠.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요 파일 선택을 누르고요. 여기서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 누르고, 뭐 바탕화면에 네임 주홍 네임 할까요? 주홍 네임 하면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뭐뭐뭐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폴더에 보면 바탕화면을 잠깐 가보면 뭐 주홍 네임 STL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 돼요. 뭐 시간 좀더 있는 사람들 이름을 가져오고, 더 있는 사람 뭔가 만들어 오면 돼요. 여기까지입니다.